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 레트로 PC 중에 하나인 리브레토 60이라는 이 작은 노트북을 한번 정비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상태를 볼까 하는데요. 자, 화면을 열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화면이 표시가 되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죠. 이렇게 자, 일반적인 키보드 형태가 되어 있지만 크기가 매우 작은 크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분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분해가 되면 좀더 작은 모습에 이렇게 노트북이 되고, 또 다른 특징을 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이제 이렇게 추가적인 어댑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댑터를 풀게 되면 좀더 작은 크기가 되게 되는데, 외부 장치를 보게 되면 모니터 출력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네요. 지금 시리얼 단자일까요? 시리얼 단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관을 살펴보게 되자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두 개의 버튼은 바로 마우스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열었을 때 우측에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마우스 이동이 되겠고, 화면을 잡고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형식의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우측을 보면 이 부분에는 PC, MIC가 되겠고, 노트북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외관을 봤을 때는 좀 손상이 있어 보이는데요. 양쪽 측면에도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게 되어 있고, 외관 부분을 테스트하고 확인했는데 상단 부분 이 부분에도 플라스틱이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많이 약해져서 쉽게 손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종을 분해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나사를 풀어가면서 분해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하단 부분을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바이오스 전원 부분일 것 같고, 여기 있던 부분은 아까 전에 분해를 할때 나왔던 이 하드디스크 연결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을 분해를 해보려면 코드를 분해를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여기 우측에 봤을 때 살짝 틈이 있는 거 봤으니 이 부분을 열어서 올려볼까요? 또 나사가 있게 되네요. 저희 나사도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가 하단에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네요. 케이블도 한번 뽑을까요? 열어주고, 오! 하단 부분에 케이스가 완전 박살이 나 있습니다. 키보드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네요. 바이오스 부분 자, 뽑아주게 되었고, 배터리는 아마 남아있지 않겠죠? 살짝 올려보게 되면, 아까 전에 바이오스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주변으로 녹색으로 뭔가 잔존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콘덴서를 먼저 교체를 하고, 전원을 다시 넣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드가 완전히 분해가 되었고요. 저희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콘덴서들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네요. 저 이제 케이스 쪽도 좀 손을 봐줘야 되는데, 분해를 하기 전에는 살짝 금이 갔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실제 분해를 해보니 거의 박살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리브레토 자체가 플라스틱이 좀 노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경도가 약해지면서 거의 쿠쿠다스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연약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분해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파손이 되는 걸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틈새 부분에 에폭시를 좀 넣어서 강도를 좀더 강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좀 분해가 하면서 파손이 된 부분들은 에폭시로 좀 수정을 한 뒤에 케이스도 한번 닫고 테스트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지죠? 이제 화면이 들어올까가 관건인데,
자,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긴 꺼면함인데 켜져라! 일단 켜지기는 하고 메모리 체크가 가고 있네요. 근데 소리가 딱딱딱 소리가 들리는데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셨죠? 따라라락 딱딱. 이게 하드디스크가 죽었을 때 나는 소리가 되는데요. 뭐 보면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여기도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 뭐 디스크, 시스템 디스크를 넣으라고 표시가 되는데 측면에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보면 이 하드디스크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래된 하드다 보니까 구동부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 되는 경우 가끔씩 운이 좋으면 이렇게 막 치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수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드디스크는 교체를 해야지 되겠고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면 이렇게 똑같은 리브레트라든지 시스템이 있으면 교체가 가능할 텐데 처음에 플로피 디스크 없는 관계로 조금 복구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뭐 소리 좀 바뀌었는데? 일단 부팅이 되고요. 인식이 되나? 오! 네, 윈도우 95가 부팅이, 윈도우 95가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진짜? 부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조금 기다려볼까요? 자, 제발 떠라! 부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살짝, 불안한 소리가 들리네요. 멈춘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부팅이 안 되려나? 하드디스크는 좀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오,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뜨고 있어요. 역시, 브라운 카메라든지 옛날 기기는 조금 때려야 정상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바탕화면에 지금 보니까 뭐좀 많이 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전 사용자가 사용했던 내용들을 포맷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남겨준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 뭔가 불안한 듯한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인데, 여기 보면 비밀이라고 된 파일도 있고요. 가장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 이 부분인데, 아타라시 폴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새 폴더에 들어가 보면, 뭐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좀 불안한데. 왠지 이 파일들은 열면 안될것 같은 그런 파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파일이죠, 이게? JPG. 그림 파일이네요. 그림 파일인데, 자, 폴더 안에 이렇게 그림 파일이 많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혹시나 공개하지 못할 그런, 사진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열어볼까요? 뭔가 좀 상당히 위험한 그런 그렇다면 이 많은 사진들은 아무래도 자 이전 사용자분의 취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파일 똑같나? 여기도 그림 파일이네. 그러면 보도 세 개가 전부 다그 파일일까요? 우와 여긴 더 많다. 숫자는 넘버링도 있습니다. 이전 사용자의 엄청난 취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이제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브레토가 아마 1기가 정도 용량을 가졌던 것 같은데 사용자분이 확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4기가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살짝 이제 따까따까 소리 나는 거 보면 정상적인 동작은 하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곧이 하드디스크도 방금 전처럼 사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주인님, 현재 이 부팅 힘들게 부팅했으니, 백업을 해주십시오. 라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이렇게 부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는 분리가 되었고, 내부에는 CF카드를 대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면에 있어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보다는 CF카드가 좀더 속도도 빠르고, 관리면도 편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었는데요. 기존의 생각에서는, 자, 이 고대 유물이 들어가 있는 무려 20년도 더된그 이전 사용자의 과거의 추억의 그녀들은 제가 이렇게 뒤로 하고 운 좋게 순정 윈도우가 들어간 리브레토를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백업을 받은 파일을 복구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95가 현재 인스톨이 되어 있고요. 전원을 켜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리브레토 수리를 하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리브레토 기종 자체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부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은 화면에서 멈추게 돼 있고요. 혹시나 이제 이렇게 중고를 구입하셨는데 전원이 켜지지 않는데 라고 하시면 우선 의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하드디스크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팅이 되고 있고요. 이제 도스게임도 구동하기에서 조금 더 이제 컨피그시스라든지 오토 ESC도 교체를 해준 상태입니다. 자, 윈도우가 부팅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 기다리시면. 아, 네, 켜지고 있죠? 아, 윈도우 95의 부팅음이 들렸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자, 보시게 되면 마우스도 원래 순정 상태가 이렇게 움직이나요? 이렇게 잔상이 남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뭐 동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프로그램에 보면 뭐 게임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게임은 보이지가 않네요.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지뢰찾기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여기에는 지뢰찾기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지뢰찾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윈도우 95가 인스톨된 상태에서 도스 쪽인 모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일단 스타트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부팅일 때 자 기동음이 들린 뒤에 F8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타트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커맨드 프롬프트가 되면서 일종의 도스 모드가 되겠죠. 이렇게 이동이 되고 게임을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메모리를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메인 지금 현재 메모리는 좀 다량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600KB 이상을 확보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게임은 구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해볼 게임은 고인돌이 되겠고요. 자, 컴퓨터실에서 했던 추억이 있던 게임인데 제가 사용했을 때 컴퓨터실에서는 게임 자체는 흑백이었는데 현재 이렇게 컬러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점프도 되고 오우 이게 얼마만에 하는 게임이야 정말 너무 오랜만이네. 아우 점프를 해야 되겠구나. 자, 오우 선신도 나왔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는 상태네요. 자, 오자 점프를 해볼까요? 으쌰! 오, 힘든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자, 제가 그 다음으로 테스트 해볼 게임은 프린세스 메이커 2가 되겠습니다. 네, DD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예쁘장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리브레토라는 기종을 구입을 하게 됐을 때 순정 상태에서는 일본 윈도우 그리고 일본 도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나는 일본어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해야지? 게임을 할 수 있나? 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물론 게임마다 어떤 쪽 롬을 읽으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한글 패치가 된 게임들은 무리 없이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글도 표시가 되고 있고 노스게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사운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도스게임이라고 하면 이 게임에 추억이 많이 있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대항해시대2가 되겠는데요. 자, 물론 대항해시대2 같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게임 하나를 구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컴피그시스 그리고 오토 ESCC를 끊임없이 변경을 해가면서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메모리를 확보를 하게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추억 속에 있던 그런 사랑 얘기가 있었던 동급생2가 되겠습니다. 소꿉친구라든지 아니면 이웃집 사람들과의 따뜻한 이제 사랑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게임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이렇게 도스게임들은 문제없이 구동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UMPC의 원적격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바 리브레토에 대한 기종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기종을 구입하시고 부팅이 되지 않는데? 수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난감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스 게임을 즐기신다든지 아니면 윈도우 95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만한 기기는 정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기기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